요 위에 거는 요거는 2만 원, 요거는 16,000원, 13,000원. 불족발이구나 이게. 네, 불족. 매운 건가요? 네, 매운 족발. 맛있어요. 그래요? 네. 이거? 여기 내가 여기서 또 두 개나 더 드렸어요. 원래 마음이 되게 커 보여요, 어머니. 예. 한 덩어리에? 16,000원 주세요. 아, 한 근에 400g이라고?
예, 아유. 현금 영수증 좀 해주세요. 네. 어, 해드려요. 아유. 이렇게 봉투를 그렇게 큰 걸 줘요? 여유. 여... 3136. 안녕. 고구마 스틱 맛있어요, 이거? 맛있죠. 가지고 좀 싸게 파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넓어. 어디서 얼마 생선을 하더만. 어, 오늘은 좀 커요. 1kg에 몇 마리나 올라가요, 이거? 어떤 거요? 한 30마리 가량 올라가요. 몇 킬로들이 엄마? 한 마리 더죠. 흔들지 마. 네 개는 이거 14,000인데 14,000. 5,000원? 껍데기도 그렇고요? 예. 머릿고기는 1,000원이요. 1,000원. 김치로. 그냥 골고루 넣어드릴게요. 맛있게. 어, 거기는 어디 부위예요? 돼지 머리고기입니다. 돼지 머리를 네. 막 삶아서 이렇게 썰어 판대요. 돼지 머리. 그래서 여기에서 12가지 맛이 나온다고요. 다들 좋아합니다. 아. 맛있어요. 다 먹어봤어요? 네, 나 우리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나도 우리 어머니한테 배운 그대로 전라도 음식. 아, 이게 전라도 음식이에요? 예. 전라도에서 이제 어머니가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배워서 여기 올라와서 국밥 장사를 하셨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며느리거든요. 아, 제가 예. 이제 물려받은 거죠. 아, 이 꼬리가 갈비보다 더 맛있는 거예요. 볶음은 쓰겠네. 세트마? 네. 이제 겨울에는 그 내가 매운 닭발을 해요. 닭 손님들은 좀 몰라. 그래갖고 많이들 사갖고 놀러도 가. 닭 편육. 편육. 아주 매콤하게 맛있대요. 이게 또 그렇게 맛있잖아, 미니발이. 3개 만 원. 3개 만 원. 감사합니다. 이제 나도 한 42년 하고 나니까 딸을 주고 나도 평생을 그냥 이거 못하면 밥 못 먹는 줄 알고. 열심히 그냥 살아왔죠. 젊었을 땐 그렇게 했지. 예,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그냥 하루도 안 쉬고 해왔다. 예, 이제 뭐 후손한테 넘겨주고 예, 좀 예. 쉬셔야지. 하여튼 부평에 잠해줄 거라면 어느 정도 알아. 예. 하도 오래 하고 내 음식을 다 얼추를 먹어봤기 때문에. 예, 예.